아들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 범은 제보할 텐가? 물론이다. 인질범이 몸값을 요구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요즘엔 사람이 아닌 컴퓨터 파일을 볼모로 잡고 몸값을 요구하는 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마트폰이 주 공격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랜섬웨어를 이용한 해킹 공격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대학생 윤충서 씨는 두 달 전 컴퓨터를 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파일이 모두 이상한 이름으로 바뀌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는 파일을 되찾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레포트나 논문을 모아뒀던 게 일단 다 날라갔고 그래서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쓰고 있던 레포트도 있었는데 그것만도 날라가서 제가 다시 레포트를 작성을 했던. 이렇게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파일이 암호화되고 암호를 풀고 싶으면 인터넷 가상화폐를 사서 특정 주소로 보내라는 협박이 이어집니다. 랜섬웨어를 이용한 공격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값을 두 배로 높이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남은 시간을 표시한 시계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놓기도 합니다. 2014년까지는 국내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4월 이후 폭발적으로 피해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포맷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는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모로 잡는 모바일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돈을 보내도 파일을 풀어준다는 보장이 없고 실효도 불가능해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유지하며 예방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조언합니다. SBS 임찬종입니다.